할렐루야. 3월 18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을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섭리의 손이란 제목으로 최승진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또 각 순회 순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또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또 잘 깨닫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풍성한 그런 복이 있는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전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기스의 아들이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그런 아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생각이나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다 있는 왕, 그들이 보니까 자기 백성들도 지키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왕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마치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들 스스로 자각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이들에게 왕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사울이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라 하는 사람 집안의 유력한 사람 집안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정통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파이지 않습니까? 사울로부터 시작돼서 또한 대단히 전투에 능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한 가문의 아들.
우리가 보통 왕을 세운다, 지도자를 세운다 할 때 그의 여러 가지 어떤 스펙들 내지는 경력들 또 그의 출신 성분들 여러 가지 그런 배경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1차원적인 요건은 충족한 그런 가문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지휘력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배경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이 사울의 어떤 외모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주 준수한 소년이다, 잘생기고 멋지고 참 정말 리더감이다 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당연히 눈에 띄고 그리고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야, 저 사람이 앞에 나가서 막 싸움을 독려하면 야, 정말 기세가 대단하겠다. 적들도 보면 기가 죽겠다. 또 외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나라의 족속들의 왕들을 보면서 왕의 조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들은 외적으로도 뛰어나야 하고 기본적인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딱 맞춘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울의 결론이나 사울의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달라진 모습들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들은 현대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비호감이 아니고 호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3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보냈을 때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미션을 수행하는지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충성되게 한시도 쉬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경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사차치 찾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실한 지도자, 너무나 좋은 기본적인 자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5절과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환의 얘기들을 듣는 그런 또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력한 가문의 어떤 아들이다 그러면 재벌 3세의 아들들의 뭐 악행 아니면 그들의 교만함 이런 얘기들 우리는 요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사환에 물론 아주 그냥 그 낮은 종은 아니었을 것이고 참모형, 집사형 어떤 그런 종이었긴 하겠지만 그의 말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참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상당한 복이지 않습니까? 좋은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 또 7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 그에게 어떤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외함을 가지고, 어찌 보면 사울의 외적인 성품들을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울은 자기는 왕이 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사울의 결론을 알죠. 물론 이 결론을 떠나서 오늘은 제목대로 이 섭리라는 측면을 한 번만 더 결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나귀, 재산으로 가치가 있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찾고 찾습니다.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찾고 찾는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까지 찾고 찾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울의 고향인 라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아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울 그런 섭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 사울의 완전함이나 사울의 유력함 그리고 그의 어떤 외적인 요소가 이것을 결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잃어버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어떤 일이 계획했던 일이나 소원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강함 안에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완벽한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우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이 결핍이나 잃어버림이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는 그런 관점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섭리를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온전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손길들을 발견해 나가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